자, 집에서 다른 기구 없이 맨몸으로 어떻게 등 운동을 할까요? 저 질문 좋네요. 저 질문 좋네요. 집에서 뭐 막다른 기구가 없이 맨몸으로 뭐 아무 기구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저런 식으로 질문하셨어요. 신박하기는 해요. 푸시업은 사실상 등 운동이 주동근이 아닌 기랑근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등에 작용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포커스는 가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등 운동을 하기에 좀 효과적인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한테 한번 혼나고 시작합시다. 일단 한번 혼나세요. 그러면 안 돼요.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준비성 하나 없이 운동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건 혼나야 돼요. 아시겠죠? 그건 혼나야 돼요. 자신이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시바 가가지고 게임할 돈은 있고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야 술값 얼마냐? 3만 원? 알았어 하고 3만 원 내서 3만 원 내면서 술값 먹는 거 그런 돈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턱걸이 해봐야 문틀철봉 해봐야 2만 원밖에 안 되는 돈그 돈을 내가 설치하기 위해서 2만 원 투자는 못할망정 맨몸으로 할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? 형님 하시는 건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혼나야 될 일이기는 해요. 맞죠?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혼나야 돼요. 아시겠죠? 근데 집에서도 할수 있는 신박한 등 운동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. 나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집에서 내가 스쿼트도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내가 푸쉬업도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내가 좀 팔을 넓게 벌려서 조금 어깨 작용을 할수 있게끔 내가 푸쉬업을 또 적용을 또할수 있고, 그치만 내가 등 운동은 어떻게 하지? 나는 이런 의문점 가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. 그치만 이제 여기서 제가 속 시원하게 등 운동까지 맨몸으로 할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런 개꿀팁을. 저도 사실은요,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. 집에 턱걸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등 운동은 대체 어떻게 하냐? 사실 난 그게 제일 궁금해. 사실상 할수 있어요. 뭐, 못하는 건 아닙니다. 어떻게든 잡으면 가능하기는 해요. 집에 이런 식으로 뭔가 고정대가 있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등 운동은 할수 있어요, 사실.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잡고 누운 상태에서 자기의 단전 쪽으로 몸을 당겨주시기만 해도 등 운동 작용이 돼요. 인버티드 로우라고 하죠. 그치만 이거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말 집에 가구도 없고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뭐 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들만한 것도 그냥 집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맨몸 등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일단은 맨 바닥에 누우세요. 맨 바닥에 누우세요. 엎드리세요. 그리고 팔을 앞으로 줍니다. 팔을 앞으로 줘요.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,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, 그 상태에서, 104로 봐. 아, 죄송합니다. 갑자기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, 아. 죄송합니다. 저기 이렇게 하고 있어. 아,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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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그였어요. 미안해요.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흔히들 슈퍼맨이라고 해요. 슈퍼맨 자세라고 하는데요. 일단은 팔과 다리를 위로 좀 들어 올려줍니다. 팔과 다리를 좀 뒤로 들어 올려줘요. 사실 다리는 올릴 필요는 없어요. 팔만 올려도 괜찮거든요. 팔만 올려주신 상태에서 내가 발을 잡았다고 생각하세요. 손은 발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풀업을 당긴다고 생각하고 자기 등 쪽, 바닥 쪽으로 팔을 잡아 당겨준다는 생태로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집이 조금 좁아서
여러분들이 이게 생각보다 좀 뻘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. 매우 좋습니다. 이 방법. 아시겠죠? 집이 좀 좁아서 설명을 제대로 못했네요. 제가 지금 드린 말은요. 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등 운동 그냥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. 지금 이 말이. 아시겠죠? 도움이 좀 되셨나요?